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핫똥TV의 팩트체크! 자, 연애 초반엔 아무리 피곤해도 보고 싶다고 달려오고 아무리 바빠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카톡했던 내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않아요. 가끔 날 심쿵하게 했던 달달한 멘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없이 쳐자버리는 경우가 많아져요. 영순이었던 내가 뒤로 밀려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 있으시죠? 자, 오늘은 도대체 왜 이 새끼가 변한 건지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여자들은 남친한테 물어봐요. 왜 변했냐고. 왜 예전처럼 그러지 않냐고! 그럼 남친은 보통 뭐라 해요? 아, 아니야. 하면서 먼 산을 본다든지 내가 뭐? 나 안 변했는데? 라면서 바보인 척을 오지게 때려요. 왠지 알아요? 진짜 지는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변했다의 기준은 여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행동들이 비록 처음과 같지 않고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남자는 변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가 처음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궁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일단 내 생각, 내 습관들은 다 제껴놓고 여자친구의 생각, 패턴대로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게임만 하면 정신이 나가는 인간인데 여자친구 전화 한 통에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핸드폰 보는 걸 평소에 귀찮아하는 애가 하루 종일 여자친구 연락에만 매달려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감각이 오직 여자친구한테만 쏠려 있는 거예요. 뇌 속에 여자친구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서 모든 감각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내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여자친구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나만을 위한 행동들이 좋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갔던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속은 건가 싶기도 하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이 변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마음이 식은 게 아니고 조금 진정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100% 여자친구였다가 지금은 다른 일상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편한 여자친구가 된 거죠. 처음처럼 매일매일이 설레고 긴장감 넘치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사랑도 그리고 이 익숙함들마저도 사랑인 거예요. 남자친구한테는. 자, 결론은 남자분들은 옆에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보는데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끄덕거린다 혹은 표정이 점점 일그러진다 싶으면 일단 시원하게 한 대 맞아주세요. 그리고 전에 여자친구가 좋아했던 모습으로 조금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자친구도 남친 마음이 식었다고만 생각하기 전에 조금은 남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려고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